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보면은 여러분 지금 그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 관련된 그런 성남시장 시절에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의혹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대다수 이제 국민들은 아마 너무나 명백한 그런 증거물들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가 상응하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믿지 않습니까? 이제 과거에 공병호 TV를 통해서 실시됐던 설문조사 이런 내용에도 보면은 뭐 거의 한 90% 이상 압도적인 다수가 이 문제가 이제 법적으로 해결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내년 총선 4월 7일이죠. 2024년도 총선까지 이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총선 결과들이 이제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져서 나오게 되면은 이 문제가 그야말로 법적인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그런 문제로 탈바꿈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이제 원하는 쪽으로 그렇게 만들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제가 볼 때는 높은 것 같아요. 지금 사건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조금 반복되는 감이 있지만 이 사건을 추이를 한번 계속 살펴보는 것은 되게 이제 한국 사회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런 이제 추론을 하게 되는 이유는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리 많은 증거물들이 제시가 되더라도 이 사건의 키맨이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 그리고 김만배 씨인데 그 사람들이 철두철미하게 이재명 당대표까지 화근이 미치는 것은 다 방어를 하려고 작정을 한 사람들이다. 어떤 종류의 회유를 하거나 또 어떤 종류의 증거물을 들이밀더라도 김만배 씨나 정진상 씨나 김용 씨 같은 경우는 입을 열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 사건이 좀 순수한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결될 가능성이 낮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제 거당적으로 저항을 하는 겁니다. 이 유동규 씨는 뭐 사람이 제가 볼 땐 진솔하게 모든 걸 다 털어놓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모든 종류의 그 문제들이 철벽 방어를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하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얼마나 이재명 당대표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해하게 되면은 이번 사건이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원하는 대로 합리적으로 공정하게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정진상 씨가를 유동규 씨가 잘 알게 된 계기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 이제 이런 사건들을 보게 되면은 정진상 씨는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이재명과 관련된 사실을 밝히지 않을 거다. 자기 입으로는. 예. 이제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뭐 두고 봐야겠지만 예. 여기 보시게 되면은 아마 이제 거의 물주 역할을 했구먼 유동규 씨가. 예. 이 사람은 술값을 내주며 신뢰관계를 맺었는데 그 술값이 무려 4천만 원 이상을 아마 개인 돈으로 지불했는데 이거를 또 이제 유동규 씨도 어디 있어 봉급 생활한 사람이
4천만 원을 그냥 본인 돈으로 냈을 리는 만무하고 이것을 어디서 동원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예. 술값을 냈는데 술값을 이제 그 술을 마신 장소나 이런 부분들이 다 대장동이나 백현동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아마 이제 김인섭 씨란 분이 그 이 옹벽이 높은 그런 아파트가 건립됐던 백현동의 그런 아파트 개발의 로비스트로 활동했지 않습니까? 이 김인섭 씨가. 그리고 성남시장 선거에서 김인섭 씨가 선거본부장인가 뭐 그렇게 담당을 했죠. 아주 첫건이죠. 이재명 당대표의. 2009년 말 무렵에 김인섭 씨가 운영하는 나로도 횟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정진상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과 만난 이후로 가까워졌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아주 첫건들인 거죠. 이재명 그 당대표 주변에 김인섭 씨, 정진상 씨, 김용 이런 사람들은 무덤까지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람 같습니다. 예. 이제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 당시는 아마 이제 시장이 아니고 변호사였겠죠. 예. 이후에 2010년 6월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 무렵까지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부원장과 함께 일주일에 3-4회씩 유흥주점에 술을 마셨다고 밝혔다. 그러니까 나로도 횟집이 이재명 당대표의 첫근인 김인섭 씨가 운영하니까 이 사람들이 또 매출을 좀 올려주기 위해서 그 집을 단골로 이용한 것 같습니다. 술값은 최소 50만 원에서 많게는 200만 원까지 나왔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모두 결제했다. 그리고 2010년 6월 무렵에 외상으로 달아둔 4천만 원을 현금으로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그 유동규 씨도 아마 뭐 이런 돈을 어디서 이제 만들었겠죠. 봉급받는 사람이 4천만 원을 그냥 현금으로 술값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드물지 않습니까? 무슨 뭐 없지 않게 뭘 받았건지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은 그냥 문화일보에 난 기사니까 평이한 기사로 이해할 수 있지만 저는 아, 이게 참 쉽지가 않겠구나, 이번 사건이. 모든 것은 다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하고 김 만배 씨 선에서 다 마무리가 되겠구나. 그 감옥을 가더라도 이 사람들이 가고 이재명 당대표를 보호하려고 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2024년도 총선에 예,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동네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뭐 급속하게 레임덕이 될 거고 그런 상태에서 민주당의 당대표를 감옥에 넣을 수가 없는 거죠. 공천 과정에서 또 이재명계가 뭐 완전히 물갈이를 할 거고 이렇게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020년 4.15 총선 이전에는 저는 뭐 한국 사회가 되게 순리대로 또 법리대로 그렇게 매사가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뭐 이런 걸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은 거죠. 공천 관리를 점점 맡았을 때도 보니까 아 이게 한국 사회는 그냥 상식하고 순리하고 이런 게 필요 없는 겁니다. 힘인 거죠. 이렇게 이름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저 양반들이 저렇게 버티는 겁니다. 무리수를 두고서도. 여론도 지고 있고 선거관리도 지고 있고 하니까 결국은 이재명 씨 치하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세월이 흐르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 다 빠꾸미기 때문에 김만배나 그다음에 정진상 씨나 김용 씨는 우리 시대가 온다고 믿는 겁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면 상당히 언짢게 느끼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그냥 제가 판단하기에 이게 옳다고 생각하면 이야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판단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고 가설이니까 진리기나 법칙이 아니고 가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정치판에서 한두 해 논 것이 아니고
이재명 씨하고 정치적 생명뿐만 아니고 모든 것을 다 풀베팅을 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 동네 사람들하고 게임에서 여당 사람들이 당에 낼 재간이 없는 것 같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아. 그 정치적인 그런 그 작전이나 뭐 이런 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 동네 사람들을 당해 낼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예, 뭐, 돈도 여러 번 가줬는데, 얼마나 이런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가 친밀한 관계였는가 하니까, 사무실에 직원이 없으면 천만 원이든 돈 봉투를 정진상 책상 서랍에 넣고, 직원이 있으면 뒤쪽 회의실에서 소파에 앉아서 봉투를 건넸는가란 검찰 질문에는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냥 주머니에 찔러 넣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정진상 씨하고는 완전히 같은 배를 탄 동지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형님이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은 남욱에게서 9천만 원이던 쇼핑백을 받아서 유흥저 지점에서 정진상에 전달한 사실이 있냐? 그렇다. 당시 정진상 실장 반응을 설명해 달라. 유동규 왈 1억 원을 준다더니 9천만 원 가져왔다며 돈도 없는 머들이라고 했다. 제가 당황해서 남욱에게 천만 원을 만들어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국민들이 단단히 마음을 먹는 게 필요하죠. 뭐가 필요한 거 하니까 선거가 정상적으로 치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재명 씨가 정치적 생명을 유지할 가능성이 꽤 높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히 구분해야 될 것은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된다. 당위하고 실제로 현실이 돌아가는 현실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뭐 마키아벨리 이야기를 동원할 필요가 없이 세상사를 당위만 보고 실제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현실을 눈을 감으면 낭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백형동 비례나 비리 사건이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예? 거기에 가장 예? 주인공으로 여러분들 등극해야 될 사람이 그냥 책임도 없이 나중에 대통령이 된다. 어떻게 꿈을 꾸겠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겁니다. 뭐 그러니까 이 정진상이라는 사람이 뭐 거의 이 이재명 당대표의 그 뭐라고 합니까? 그냥 뭐 거의 분신과 같은 존재네요. 그 내용을 여러분들 파악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들을 연결하게 되면은 향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를 우리가 짐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예. 뭐 거의 도원의 결의로 뭉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예. 이재명 성남시장에 당선되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가 최소 10억 원 정도의 정치 자금을 만들기로 결의했다. 그 내용이 이제 법정에서 진술로 나왔네요. 2010년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시기에 김용 전 부원장, 정진상 실장과 동수간 자리에서 정치적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당선되면 최소한 10억 원을 만들자는 얘기를 했다. 그러니까 벌써 성남시장에 입문하던 2010년을 전후해가지고 이 사람들은 대통령이 되는 까지 이제 가는데 그 모든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돈들을 아마 그런 개발 사업을 가지고 염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세워서 다 추진했던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가 시장으로 당선되면 제가 개발 사업 등 건설 분야에서 일하기로 했다. 그쪽에 10억 정도를 만들자고 얘기해야 됐다. 유동규가 예,
그냥 행동책으로 가서 건설을 하게 되면 뭐 비자금 같은 걸 여러분들 잘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예, 향후에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이 정치적 행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을 만들기로 한 거고 그 자금을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다 그런 성남시에서 개발 프로젝트들이 추진됐다. 이렇게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10억 원의 용처에 대해서는 법정에 진술한 겁니다. 유동규 씨가. 실질적 비용이나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지역위원장들을 포섭하는 데 돈이 쓰이곤 했다. 검사가 묻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조례 통과를 앞두고 김용 정진상과 함께 스폰서를 하나 잡아보자는 얘기를 했느냐. 맞다는 거죠. 그 스폰서가 남욱이 되는 겁니다. 정진상 실장이 대선 관련해서 호남에 좀 돈이 들어간다고 얘기했고 그 무렵에 남욱을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남욱이 돈을 제공하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자 신탁에서 설립하고 이런 그다음에 뭐 한 건 더 해주는 조건으로 남욱 등 민간업자를 스폰서로 두고 돈을 받아서 정진상과 김용 등에게 전달할 생각이었느냐.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장기적인 2022년 대선까지 가는데 2016년 10년에 성남시장 이름 당선되는 그 전후 그 무렵부터 시작해 가지고 돈을 어떻게 염축할 것인가 주군을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고 그 당시에 이제 세 사람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하고 지금 이제 유동규 씨가 뭐 거의 도원의 결의를 한 거죠. 주군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렇게 여러분들 사건이 이제 그동안 진행이 되어 온 거죠. 그 정진상 씨 스스로도 이재명 씨의 분신이라고 생각했는 모양입니다. 그 유동규 씨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정진상 전 실장은 이재명과 본인을 항상 동일시했고 자신을 거론한 것은 이재명을 거론한 것과 같다고 말했다. 2010년 무렵에는 이재명이 만날 때마다 정진상을 함께 데려왔다. 둘이 보통 사이가 아니라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었고 정진상과 이야기한 모든 게 실제로 이루어졌다. 실시했던 거죠. 거의 분신이기 때문에 이재명 당대표의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뭐 누가 되는 그런 일들은 일체 본인이 발설 안 할 거란 이야기죠. 그러니까 뭐 보는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이재명 당대표가 뭐 그야말로 충성스러운 충복들을 둔 거죠. 정진상과 김용 씨는. 그러니까 검찰 수사가 계속되거나 재판정에서 일체로 뭡니까? 이재명 씨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정진상 씨하고 김용 씨가 불가능성이 나는 그래도 좀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법정에서 유동규 씨가 증언한 내용을 미뤄보게 되면 거의 불가능한 것 같다 이야기죠. 그게 이제 불가능하게 되면은 법리적으로 이재명 씨에게 이런 책임을 어떻게 물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 유야유야 그냥 흘러가겠죠. 정의는 이재명과 정진상이 사실상 한 몸이라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검사 질문에 대해서 유동규 씨가 이렇게 답합니다. 경기도와 성남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로 느꼈을 것입니다. 두 사람을 경험한 모든 사람이 똑같은 생각일 것입니다. 참 이 두기 힘든 충복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이재명의 최후의 보루입니다. 유동규가 정확히 아는 겁니다. 최후의 부로가 안 무너질 거란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많은 증거물을 들이대더라도 그 여러분들 받는 400 몇십억도 다 내하고 김용하고 여러분들 닦아 쓰기로 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죠. 모든 것이 정진상을 거쳐 이재명으로 올라가는 구조였고 특수한 경우에만 이재명과 직접 대화하는 상황이고 제가 직접 보고할 때는 진상이랑 협의했느냐 상의했냐가 중요한 포인트였다. 그러니까 옛날에도 이제 보면은 재벌 총수들 가운데서도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구전 일을 다 비서실장이 이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씨도 아주 영악하게 행동한 거죠. 뭐 이렇게 밝혀질 거라고 생각 안 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보안을 철두철미한 거죠. 그냥 그 선만 잘라버리게 되면 자기한테는
화근이 미치지 않도록 그렇게 다 만든 겁니다. 최후의 보루다. 유동규 씨가 참 표현도 잘하고 말도 잘하네요. 아주 문학적인 표현을 쓴 겁니다. 정진상은 이재명의 최후의 보루다. 절대 불지 않을 거다. 그래서 아주 검찰이 참 철옹성 같은 그런 문지기를 만난 겁니다. 다른 문은 다 열었는데 김만배 문하고 정진상 문하고 김용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절대 안 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내용이 좀 시시콜콜하게 보이지만 중요한 내용이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겁니다.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상식에 따라 생각하는 그런 대장동 개발비리나 위례신도시 개발비리나 백현동 개발비리나 성남 FC 사건이나 그것이 그렇게 잘 흘러갈 것 같지 않다는 겁니다. 않다는 것 같다는 거지만 안타 이렇게 제가 단정적인 표현을 쓸 수는 없습니다. 예. 모든 그런 예, 문지기 역할을 정진상 씨가 맡았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 책임을 다 정진상 씨가 여러분들 스스로 짊어지고 나갈 겁니다. 그러나 또 주군이 대통령이 되면은 예, 금이 안양하겠죠. 다 복권될 거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내용이 재밌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이 2021년 8월 무렵에 대장동 비리 의혹이 제기되며 자신의 이름이 함께 거론되자 감히 내 이름을 거론하네? 라고 말한 적이 있냐는 검찰 질문에 이재명과 본인을 항상 동일시했고 나를 거론한 것은 이재명을 거론한 것과 같다고 했다. 그 정진상 씨는 이재명 씨를 뭐 아주 특별한 사람으로 보는 겁니다. 죽은 이상으로. 예. 이재명 씨가 참 사람 한 사람은 잘 썼네요. 첫건을 두려면 뭐 구전 일을 피 묻는 일들을 스스로 하고 입이 무거워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주군을 위해가 모든 것을 내가 안고 가겠다는 사람을 요즘 세상에 만나기는 쉽지 않죠. 정진상 전 실장이 자신에게도 이재명 대표와 가까운 관계가 돼야 된다고 조언했고 좋은 날이 있었습니다. 정진상 씨하고 유동규 씨가 굉장히 좋은 사이였네요. 자신이 짧은 시간 안에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거쳐서 경기관광공사장까지 임명될 수 있었던 것도 소위 정진상 라인이었기 때문이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네요. 유동규 씨도 감을 잡은 거고 어느 줄을 서야 되는지 그거를 정진상 씨가 잘 코치를 해줬고 그 정진상 라인을 썼기 때문에 승진도 빨랐고 뭐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제 말씀의 요지는 이번 사건이 참 만만치 않겠다. 뭐 해결될 수 없다 이렇게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왜 그런가 하니까 문지기 역할을 하는 정진상 씨란 사람이 이재명 씨와의 관계란 것이 보통 뭐 계약 관계라든지 상하 관계 정도가 아니고 무덤까지 모든 것을 안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정진상 씨 같다. 그래서 검찰 수사라든지 법정의 여러분들 재판 과정이 계속 진행되더라도 정진상 씨가 사실이나 진실을 유동규 씨처럼 그렇게 발설할 가능성은 거의 전무한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